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명절날이에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어머님 집에 가서 어저께 뭐전좀 이렇게 하고 음식 만들고 오늘 아까 좀 전에 건너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그 카메라 아저씨도 이제 휴가 중이고 저는 와서 일단 뭐 이것저것 뭐 정리 좀 하고 집에서 예, 반찬을 조금 갖고 왔어요. 이렇게 전이랑 우리가 한 거. 해가지고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해도 그래도 김치 없으면 밥 먹는 것 같지 않아서 김치 좀 꺼내서 하나 좀 썰고요. 요건 제가 어제 그저께 만든 어리굴전. 아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도라지를 새콤달콤하게 무친 거 밥반찬으로. 그리고 이제 요 나물은 제가 거기서 이제 다섯 가지 한것 중에서 조금 갖고 왔어요. 조금 가고, 이거 잡채도 이제 조금 가져오고, 전도 그렇고, 저는 동태전하고, 동그랑땡하고, 이게 이제 꼬치, 요세 가지 이렇게 해서 하고, 요거는 우리 어머님이 만드신 건데, 녹두전? 네, 녹두전 이거 뭐 고사리 넣고, 돼지고기 넣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가지 좀 갖고 와서, 이 국도, 이거 참 맛있는 국이에요. 어머니가 뭐, 돼지 등심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맛있는 부위를 사서 해가지고, 가져가라 갖고 와가지고는 고춧가루 좀 넣고 예, 청양고추 조금 이렇게 다져서 넣고 한번 이렇게 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요거는 지금 제가 집에 오자마자 좀 정신 저기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좀 전에 집에 사놓은 게 있어서 연근조림. 연근조림 하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도 않아요. 양념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런 거 이제 밑반찬으로 좀 이렇게 해놓으면 뭐 이렇게 뭐 반찬 그렇게 많이 뭐 없어도 되잖아요. 이건 어리굴젓하고. 어리굴젓은 이제 다 가져가고 조금 남겼는데 다들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저녁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 남편이랑 저녁 먹고, 글쎄 내일 또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이 바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저랑 내일 봐서 실시간 방송을 하려는지 제가 공지를 올릴게요. 커뮤니티에다가. 아무튼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예, 사랑합니다. 예, 맛있게 먹을게요. 예,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저녁이에요. 예, 평소 같으면은 카메라 아저씨 퇴근해 오기 전에 제가 밥을 먹는데 이제 카메라 아저씨 이번 주 일요일까지 휴가니까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아무튼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